혹시 자제분들이 세 분인가요? 두 사람.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두 명. 하나는 셋을 줬는데 둘이 있으면 하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우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 그 큰애 놓기 전에 네네. 힘들었으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냥 대진님 보니까 셋을 줬다고 하시는데서 물어 여쭤본 거예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쪽 그 캐나다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캐나다나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긴 한데 요즘에 좀 많이 힘드세요.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힘드신 형국이거든요. 외람되지만 무슨 일 하셔요? 아, 여기 사업,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네네. 아, 사실은 한 2년 전에 이제 그 전에 하던 걸 정리하고. 네네. 변화를 좀 가지신 거죠? 네, 예,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있거든요. 이게 아니, 지금 저희 한국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관제라 해서요. 이제 소송이나 이것까지 보이고 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돈이나 이런 문서라고 하죠. 돈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셔야 돼요. 지금 지금 사장님 온 세상으로는.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지금 사실은, 아는 사람한테 이제 장상 비즈니스를. 네. 이제, 나 아는 사람이라가지고. 네. 좀 믿고 시작했는데. 네. 네, 그게 시작한 지가 12월 달에, 2년 전 12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한 2년, 두 달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달, 한 1년 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야기한 거하고 너무 안 맞아. 네네. 그래서 뭐 여기는 하여튼 회계 장부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많이 좀 속인 것 같아요. 네네.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거를 그냥 막 손 털고 나오려고 했었어요. 내가 뭐 들어간 돈 네네. 나오는데 이게 그래 이제 변호사를 마지막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소송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변호사니까 물론 저한테 이제 좋은 쪽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내가 처음에 이제 이걸 손 들고 나오려도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왜 그러냐 자기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이래 이렇게 된 거다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들어간 돈 다 받고 계약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캐네디인 같으면은 이거는 소송을 해도 진작했지 이래가 넘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꼭 하세요. 일단은 이제 소송을 할 거니까 네. 네가 잘못 준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이 성사된 거니까 다시 네가 다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소송을 하든지 그렇죠. 네가 결정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지금 오늘 아마 그쪽 변호사한테로 서류가 갔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가 우리가 받을 그 사람한테 받은 서류를 여러 가지 주니까 이 사람 변호사 이야기는 이거는 100% 이거는 그쪽에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살면서 60평생 살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보니까 사실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긴장이 신경을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인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게요 외람됩니다만 정말 세상 옳고 바르게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앞으로도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가실 건데 네. 60평생 사셨잖아요. 인복 없다는 예. 것도 아시잖아요. 그 인복 없다는 건 다시 말해서 믿을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으세요. 부모 형제나 좀 믿어줄까 남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믿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서류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뭐랄까 좀 부풀려서 하게끔 만든 건데, 소송을 해야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다 그냥 포기하셔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고요. 소송을 하시고, 앞으로 요번에 전화위복으로 삼으셔가지고 믿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도 다시 한번 검사하시고, 또내 눈으로 또 직접도 한번 가서 한번 맨날 며칠 한번 보시고, 우리가 투자라는 게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요 정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커지는 거니까 한번.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이 2년 전부터 굉장히 힘들어질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겪으신 건데, 외람되시면 사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년 그럼 양띠. 양티 다 55세시네요. 다음부터요, 무슨 사업이나 뭐 장사 같은 거 하시려면은요, 우리 사장님 명의로 사업자 같은 거, 뭐, 거기도 뭐, 해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한테 권해치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은 어떻게인가 모르게, 한국으로 치면 공무원 같은 삶이시고요. 공무원 같은 분이 사업 같은 걸 하시면은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근데 뭐, 장사나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사모님 명의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사업자를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사모님 명의로 해갖고 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모님 명의로 하시고 사장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요번에 큰 경험하셨을 거고, 소송하시면 무조건 다 받으실 겁니다. 손해는 안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용군에다 가끔 의뢰하셔가지고 상담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예, 안 그래도 사실 제가 뭐 캐나다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우연찮게 이 프로를 보고 뭐 솔직히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닌데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도저히 깜깜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드리다 캐나다에 있는데 이렇게 가능하냐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제가 미리 묻은 건데 지금 캐나다는 사실은 몇 시죠?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지금 캐나다가 한 15시간 늦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국은 지금 오후 3시 반 정도 됐거든요? 지금 밤 12시. 아이고, 주무실 시간인데. 아니, 15시.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보셨는데, 그때 제가 그때 자느라고 이제 연락을 못 받아가 죄송스러워가지고. 아하. 아무튼 제가 잘 맞춰 드렸죠? 봐드리기는.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제가 한국에서 공무원 쪽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모르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좀 고지식한 분이 돼가지고 좀 저도 그렇게 보고 자랐는지 뭐 그렇게 남의 거 탐내는 적 없고 옳고 바르게 사셨어요, 지금까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남들이 그렇게 사장님을 그렇게 안 놔둔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게끔. 뭐 제가 교직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아, 그러셨구나. 그래, 이제 한 25년, 26년 하다가 그냥 뭐 사실 이민 오는 사람들 뭐 애들 때문에 온다 그래, 그런 이야기들을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뭐 사실은 집사람도 한국에서도 직장도 탄탄했고 네. 저도 뭐 사는 데는 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그래 이제 뭐 핑계로 네. 애들 핑계로 이제 왔는데 여기 와서도 뭐 사람들이 뭘로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아, 그 살만하신 분이 오셔놓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근데 뭐좀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도 저는 천지도 안 받고 그렇게 생활하고 왔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여기 비즈니스 이거 2년 전에 시작할 때도 그좀 하여튼 좀 굉장히 저희하고 가까운 사람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 조금 시작할 때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설마 뭐이 사람이 내한테 속이겠나 뭐 그러겠나 하고 조금 뭐 미심쩍은 부분도 뭐 아이고 이 사람이 뭐내 속이겠나 하고 그냥 막 잊고 그 넘어갔는데 뭐 결국 안 좋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배우셨어요? 느지막하게 제대로 배우셨어요? 다 사진 뭐야, 이 선생님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뭐 소송으로 관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믿거나 못 받지는 않으니까요. 꼭그 소송이나 그런 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곁들이신다면 사장님 성함으로 사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모님 걸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뭐 지금 늦은 시간에 편히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니까 금년만 남기시면은요. 잠깐만요. 금년만 남기시면은요. 지금 우리 사장님은 토끼띠시잖아요. 토끼띠시잖아요. 사모님은 양띠시고요. 내년 예. 22년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운세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뭘 하나 도전해 보셔도 될 겁니다. 물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네. 뭐 집사람 이름으로 하든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제가 나 이제 60 됐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오랜 시간 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글쎄요, 캐나다나 우리나라의 특성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요식이나 그런 쪽은 아닌데요. 그런 쪽에 뭐, 예. 집이나 이런 건물을 뭐, 렌탈이라고 합니까? 그쪽에는? 뭐, 예. 이런 부동산 쪽이나 이런 것 쪽, 아니면, 아니, 집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뭐, 한국 같은 뭐, 모텔이라고 할까요? 그 숙박시설? 그런 쪽으로가 좀 맞으세요. 지금 기존에 하시던 건 뭐, 어떤 거죠? 처음에 된 거는 저희들이 그 조그마한 호텔 했었고요. 네네. 호텔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는 그 셀프 세차장. 아, 세차장. 예. 호텔 같은 셀프 것도요, 세차장. 호텔 같은 것도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변화의 식이 안 좋아지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가시게 된 케이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숙박시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괜찮습니다. 숙박이나 아니면 뭐 집이나 뭐 이런 임대 같은 거, 임대라고 하죠, 한국으로 글쎄요. 치면. 그런 게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사를 막 잘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관리 같은 쪽에가 더 잘 맞으시거든요, 사모님이나 사장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숙박이나 그런 임대 쪽이 잘 맞으세요. 그쪽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사님께서 생년월일은 제가 생일은 언제냐고 안 여쭤봤는데 돈안 예. 떨어지세요. 그리고 늙어가실수록 나중에라도 뭐 자식들한테 손볼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25년 뭐 교편을 잡으셨다고는 하시는데 인생이 저는 향후 5년간 우리 이사장님의 향후 5년간에가 내년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참 좋아요. 힘내서 뭐라도 한번 해보시고 한국으로 치면은 저런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실은. 한국으로 좀, 왜냐면 데이터나 이런 게 굉장히 연구 분석이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운세가 사나우시고 안 좋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케이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다면 한국으로 치면 그 경매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잘 맞으세요. 그 캐나다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찰이 뭐 1회, 2회, 3회 막 이렇게 되면은 뭐 1억짜리 집이 5천, 4천만 원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받아서 조금 인테리어 좀 하고 다시 이렇게 조금 붙여가지고 판다든가. 잘, 그런 게 되게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땅, 건물, 그게 잘 맞으세요. 그런 쪽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향후 5년간은 상당히 기대됩니다. 힘내세요. 말리타국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제가 응원할게요. 잘 되실 겁니다. 예, 힘내시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용군 통해서 연락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늦었는데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